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노션의 설정과 멤버, 그 다음에 이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워크스페이스의 설정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 워크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요 공간, 요것을 이제 워크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저는 이제 개인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인 무료 사용자들한테는 이제 하나의 워크스페이스, 그 안에 여러 가지 페이지들을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개인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이지를 뭐 이게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공간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페이지,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페이지들을 만들어 가면서 공간은 분명히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을 할수 있는 어떻게 보면 워크스페이스 공간은 하나만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프로젝트마다 아니면은 뭐 회사의 뭐 특정한 조직마다 부여를 하고 싶으면은 이제 회사 계정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나중에 업그레이드, 이 팀과 회사용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좀 이따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워크스페이스 설정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노션 배우기 이렇게 저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아이콘들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런 회사 로그들을 만들어서 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걸로 이렇게 아이콘을 한번 바꿔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위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 근데 어떤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들고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 도메인 같은 경우를 이런 식으로 알리면은 힘들죠. 기억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도메인을 예, 설정을 해서 다른 사용자들이 이 도메인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후에는 이제 회사 도메인, 이게 노션이라고 하는 것을 말고 여러분들이 뭐 카페24나 그런 웹 호스팅 업체 도메인을 구입을 해서 이제 연결을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개인 그런 블로그용으로만 뭐 사용을 한다거나 그렇게 한다면은 노션에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이 도메인을 또 그대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 코딩이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네이버 카페 하나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모두 코딩이라고 설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도메인 같은 경우에도 선점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내보내기 있습니다. 현재 전체 워크스페이스 컨텐츠 내보내기지만은 저희들은 개인 사용자들은 한 개의 워크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워크스페이스 컨텐츠 내보내기라는 것은 하나하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외부에다가 이제 하나씩 다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를 이제 우리가 워크스페이스로 가져가서 백업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끔씩 노션이 이전에 이제 좀 불안정할 때는 데이터들이 가끔씩 막 날아가고 그런 적이 좀 있습니다. 지금 많이 안정적이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은 예, 정기적으로 예, 여러분들이 전체 워크스페이스를 컨텐츠 내보내기를 해서 해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가 너무나 많이 쌓이면은 그만큼 시간들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것을 내보내기 할 때는 이 마크다운과 CSV 형태, 그 다음 PDF 같은 경우는 기업용만 되는 것이고 HTML 형식이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요거 기본적으로 요걸로 내보내기를 해서 사용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내보내기를 하면은 이게 백업이 된 다음에 여러분들 그 이메일, 등록했던 이메일로 그것이 매일 이제 전송이 되고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백업된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이제 또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멤버 내보내기 같은 거는 이제 기업용만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형 구역이라고 있죠. 여긴 전체 워크스페이스를 삭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삭제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알겠죠? 그래서 유형 구역입니다. 거의 사용할 일이 많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멤버 있습니다. 멤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설정 페이지에 들어오면 딱 나오잖아요. 뭔가 좀 유도하는 느낌들이 들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 채용과 그 다음에 이제 멤버 추가라고 있는데,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유료로 여러분들이 이 그룹 멤버, 이 팀하고 회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멤버들을 여러분들이 추가를 한 다음에 그 멤버들한테 어떤 권한들을 줄 것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요. 그래서 멤버들을 추가할 때마다 이제 비용들이 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테스트 계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요 사용자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무제한으로 좀 더 이제 자료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개인 프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월 4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뭐 환율까지 따지면은 약 한 뭐 5천원 정도, 예, 아니면은 그 정도 선으로 되는데, 이 정도 선으로 이제 매달마다 내고 싶다, 내서 이제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요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과 회사용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잘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비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매달 멤버 1인당이에요. 요거를 안 보시고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예, 폭탄을 맞게 돼요. 그래서 이걸 팀용으로 나는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멤버들한테, 우리 사용자, 회사에 있는 사용자들한테 뭐 권한도 부여를 하고 마음대로 이제 워크스페이스 페이지나 그런 것들을 좀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편집을 할 수 있도록 다 권한들을 이제 부여를 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다 모든 것을 다 컨트롤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분명히 관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팀별로도 다 책임들을 주다 보면은 이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사용하려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팀당이 아니고요, 매달 멤버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명을 만약 여러분들이 초대하면은 곱하기 5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이 정도 비용들이 이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크죠. 예. 사실 에버노트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그 에버노트의 그 노션하고 비교를 하면은, 에버노트 같은 경우 다른 사람들을 초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에버노트 같은 경우에도 각각 인당 예, 자료나 그런 것들을 올릴 때도 예,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야만이 예, 조금 제한이 풀리면서 이제 업데이트도 하고 자료도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팀당, 기업당, 예, 이 멤버의 1인당 가격들을 항상 체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도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는 조금 부담이 없죠. 예, 이 정도는 사용할 만하죠. 에버노트 같은 경우에도 한 5천에서 6천원 정도 예, 되잖아요. 월마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개인용하고 팀과 회사용의 그러면은 차이점이 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 거의 다 대부분 이제 개인 쪽을 좀 많이 보게 될 것인데,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게스트가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은 5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무제한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나오는 이 멤버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은, 이 게스트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좀 사용할 수가 있냐면은, 이쪽에 멤버 쪽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자세히 알아보기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기를 클릭하시면은 페이지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에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워크스페이스에 멤버 추가라고 이제 동영상으로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은 멤버하고 게스트하고 관리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멤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페이지들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편집할 수 있는 사용자, 그 다음에 관리자가 요 관리자로 뭐 부여를 한다거나 이렇게 권한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게스트라고 하는 것들하고, 게스트 같은 경우는 사용하다 보면 멤버하고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게스트라는 것은 그냥 특정 페이지에서만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사용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팀 외부의 사용자로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의 사용자만 사용할 수는 없고, 그냥 회사의 팀원들도 초대를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페이지 단위인 것이고요. 이 멤버라는 것은 워크스페이스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는 워크스페이스가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떻게 된다? 이 페이지 단위로만 여러분들이 이 게스트를 예, 초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페이지 안에, 이 안에 또 들어가는 페이지는 예, 상관이 없습니다. 게스트가 와서 다 편집이 가능해요. 삭제도 가능하고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를 할 때는 페이지별로 여기에 보시면 이제 공유라고 있잖아요. 그 공유를 누르시면은 외부로 완전히 퍼블릭하게 공유한다라고 하시는 것은 후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이말 그대로 웹에다가 아무나 로션에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로 만든다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용자 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편집 허용을 통해 가지고 다할 수가 있습니다. 권한을 게스트 사용자들도 자꾸 뭐가 나오네요. 예, 게스트 사용자 같은 경우에도 권한들을 전체 허용, 편집 허용, 댓글 허용, 읽기 허용으로 다 다르게 예, 여러분들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게스트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페이지에 대한 권한이에요. 근데 이제 각각에 대한 페이지들을 권한들을 이제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이 게스트가 초대를 하고 난 뒤에 편집 권한이 있는 이 게스트 사용자들은 각각의 모든 것들을 다 편집도 가능하고 그 안에다가 또 페이지들을 하이로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굳이 요금 때문에 너무나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요것을 하지 않고도 페이지별로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관리한다면은 요것으로도 어느 정도 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워크스페이스 정말로 큰 단위의 프로젝트로 간다면은 당연히 요것으로 예,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일 업로드 요게 좀 커가지고 사실 개인 프로로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들은 무제한이에요. 페이지하고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 만드는 모든 것에 생기는 이런 것들을 이제 페이지,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블록이거든요. 그런데 이 페이지하고 블록이 다 무제한이에요. 둘이 어차피요. 무료로 사용하든, 그 다음에 프로로 사용하든. 하지만은 요 부분이 좀 큽니다. 우리가 노션에서도 파일 첨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파일 첨부가 5메가 정도면요. PDF 파일 같은 거 하나 정도 올리면요. 요즘 5메가 훨씬 넘죠. 사진 같은 경우도 최근에 큰거 같은 경우는 5메가에 그냥 넘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제 요것으로 바꿔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무제한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용량에 따라서 또, 우리가 비용들이 측정이 되잖아요. 뭐 1테라면 1테라, 뭐 2테라, 2테라 이렇게 부여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200기가가 이제 부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서 제한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노션에다가 자료들을 이쪽으로 다 이제 이렇게 옮기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또 장단점이 있는 거고 또 여기에 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들은 아주 큰 차이들은 없습니다. 사실 개인 무료하고 프로 버전하고는요. 이 아래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차이들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팀과 그다음에 이제 회사용으로 한다면은 이러한 차이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보안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런 고급 권한들도 여러분들이 부여를 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비즈니스로 사용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청구서입니다. 예, 나중에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 버전 이상으로 사용하다면 이 부분이 결제 내역들이 이제 보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과 신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프로에서도 사용할 수 없고 다 기업들이 특히 이제 기업 버전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사용하려면은 바로 요 버전, 예, 기업 버전이죠. 요 버전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보안적인 부분들까지도 다 커버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모든 설정에 대해서 두 편의 영상으로 여러분들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 조직, 그 다음에 앞으로 노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결제를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